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연근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근을 썰고 연근을 자르는 동안 물에 담궈두면 갈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근을 넣고 물을 넣고 식초와 소금을 넣고 섞고 연근이 반쯤 익을 때까지 센불로 끓여줍니다. 연근을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고 물을 넣고 간장, 설탕, 올리고당, 깨를 넣고 섞어줍니다. 연근을 넣고 만들어둔 양념장을 넣고 센불에서 끓이고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15분 끓여줍니다. 그리고 연근을 중간중간 섞어줍니다. 연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중약불로 줄이고 5분 더 끓이고 뚜껑을 열고 올리고당을 넣고 섞어줍니다. 중약불로 5분 졸여주고 한 번 더 섞어줍니다. 그리고 약불로 5분 졸여주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리고 불을 끕니다. 오늘은 꽈리고추 멸치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크로 꽈리고추를 콕 찔러주면 꽈리고추에 간이 잘 스며듭니다. 멸치를 팬에 넣고 중약불로 볶은 후 멸치를 꺼냅니다. 진간장, 맛술, 설탕을 넣고 섞고 멸치를 꺼낸 팬을 키친타올로 닦아줍니다. 식용유를 넣고 다진 마늘을 넣고 볶고 꽈리고추를 넣고 볶아줍니다. 고추가 약간 익은 듯하면 양념장을 넣고 섞고 멸치를 넣고 볶아줍니다. 올리고당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섞고 통깨를 뿌리고 섞고 30초 후에 불을 끕니다. 오늘은 표고버섯 어묵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어묵을 썰고 어묵을 볼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1분 동안 담궜던 어묵을 건져내고 표고버섯을 썰고 양파를 썰고 대파를 썰어줍니다. 표고버섯을 넣고 약불로 1분간 볶고 어묵을 넣고 양파를 넣고 섞고 식용유를 넣고 양파가 반쯤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다진 마늘, 진간장을 넣고 볶고 올리고당을 넣고 섞고 대파를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리고 불을 끕니다. 오늘은 오이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의 양 끝을 자르고 썰고 소금을 반 티스푼 넣고 조물조물 섞고 절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절인 오이를 넣고 15초 데치고 건져내 찬물에 넣고 헹궈주고 물기를 꼭 짜줍니다. 데친 오이에 다진 마늘, 참기름, 맛소금,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오늘은 고추장 감자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감자 껍질을 제거하고 감자를 깨끗하게 두 번 씻어줍니다. 그리고 감자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감자를 물에 담가 전분기를 빼줍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참치액젓을 넣고 섞어줍니다. 담가둔 감자의 물기를 빼고 팬에 식용유, 들기름을 넣고 중불로 켜고 달궈진 후라이팬에 건져놓은 감자를 넣어줍니다. 감자를 5분 익히면서 중간중간에 섞고 한 번 더 섞어줍니다.
이제 물을 넣고 양념장을 넣고 섞고 센 불로 5분 끓여줍니다. 올리고당을 넣고 섞고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국물이 줄어들면 감자가 익었는지 이쑤시개로 확인한 후 한 번 더 섞고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리고 불을 끕니다. 오늘은 미역오이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썰고 썰은 양파에 물을 넣어 매운맛을 없애줍니다. 오이의 양 끝을 잘라주고 3등분해 준 후추를 썰어줍니다. 오이에 소금을 넣고 밑간을 하고 미역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볼에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다진 마늘, 설탕, 식초를 넣고 섞고 양념에 채썬 오이, 양파, 미역을 넣고 조물조물해줍니다. 그리고 깨소금을 넣고 한 번 더 조물조물해줍니다. 오늘은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콩나물을 깨끗이 씻고 건지고 물이 끓으면 콩나물을 넣고 데치고 콩나물을 건져줍니다. 콩나물에 소금, 국간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치 액젓, 참기름을 넣고 섞어줍니다. 맛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섞고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넣어줍니다. 콩나물 무침 완성!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